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오늘 9월 7일자 이렇게 또 마감이 되면서 오늘 조금 움직였던 테마들이나 아니면은 오늘 조금 이슈가 나왔던 테마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고 짚어드리는 시간, 종목들을 한번 섹터들 쭉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찍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주나, 진다키, 수젠텍 때문에 아마 코로나 진다키트 관련주들을 조금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만 찝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조금 메인적으로 준비한 내용들은 3개 정도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거는 아무래도 뉴딜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진다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딜 관련주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물론 좋은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ETF 상품들도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지만, 항상 중장기로 보유하실 분들은 지금 단가는 너무 높으니까 조심조심 해라는 뜻. 그 다음에 진다키트 관련주들도 추젠텍 점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 붙는 거는 위험하다. 내일 분명 뭐한번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분들 나오겠지만 조심조심 움직이는 게 최선이다. 이런 것들은 워낙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빼놓고 지금 오늘 해드릴 얘기는 5G,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석유화학 관련주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5G 관련돼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랑 미국에 있는 버라이즌하고 약 7, 8, 8조 원이죠. 8조. 7.98조 원이니까 약 8조 원대로 지금 5G 장비를 공급 계약 체결하기로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FRTech이나 아니면 HFR, 그다음 비가랭이 같은 종목들이 상승분들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은 참 좋았습니다. 5G 관련주들이 막판에 막 뛰어주기도 해줬었고 그다음에 워낙 수급들도 좋았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뭐 FRTech부터 보도록 할게요. FRTech 보시면은 오늘 11.85%대로 상승 마감해줬고 오늘 시초가는 10.58%, 고가는 19.43%입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와줬었고 FRTech이 오늘 조금 다소 아쉬웠던 이유는 점상이 아니라 갭상승을 해서 주가가 올라와줬었기 때문에 좀 다소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와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못 올려줬던 거지. 아무래도 밑에 자리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우상향하면서 이쁜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좀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HFR이나 아니면 기가레이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 기존의 매진 물량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조금 움직여줬던 흐름들 HF 뭐 HFR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자리 아유 그 저항대를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HFR이나 뭐 FRTech 이런 친구들은 조금 잘 보면 되겠다. 뭐 RFCC도 마찬가지죠. 저항대를 좀잘 뚫어주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끌고는 갈수 있되 대신에 조금 털면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5G 다른 이슈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나온 이슈는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 이슈는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이슈는 없습니다. 이 이슈로 통해서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선점이나 아니면은 뉴딜 관련주들 움직이기 위해서 5G를 확대시키는 방향 이런 것들은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는 끝난 거니까 1차 재료 소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한번 차익 실현 매물들을 우리도 같이 털어주는 건참 좋을 것 같다. 추가적인 상승분들 나올 수 있지만 항상 대응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이슈가 OLED 관련주예요. 중국에서 OLED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더 확대될 예정이다. 전망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보고서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OLED 관련주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중국 BOE에서 생산하는 OLED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성장세가 조금 전망이 된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향후 뭐 중국 업체들의 그 OLED 패널 양산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OLED 공정용 소재랑 그 다음에 OLED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전망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요된 얘기들이 뭐냐면 중국에서 일단 OLED 그 패널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OLED 산업은 점점 더 성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소재나 아니면 OLED 패널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호재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OLED 선함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OLED 이 패널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지금 OLED 패널 관련돼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기차 산업이랑 엮이게 되면서 지금 OLED 관련된 산업들 하고 있는 산업들 보면은 디스플레이랑도 많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잘 체크를 해보면은 앞으로 호재성이나 아니면 실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전망이 좀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뭐 관련되는 종목으로 뭐 아바코나 아니면은 뭐 LOT 배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상승분들이 오늘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특징 테마로 잡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친구들을 좀 찍어봤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에너지도 있어서 뉴딜 관련주로 엮인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뭐 같이 그냥 엮여 있으니까 한번 더 찍어봤습니다. 일단은 뭐 아바코는 외국이나 기관들 순매수가 잘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LOT 배큐도 외국이나 기관들이 순매수를 잡아주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량은 크지 않았고 기관의 순매수량은 약 5만 주 정도 매수 물량이 잡아줬던 모습.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앞으로 실적주로 좀 기대를 해서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OLED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뭐 내일 당장 뛰어줄 것보다는 앞으로 뛰어줄 걸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런 종목들은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들은 앞으로 잘 체크하고 앞으로 잘 보유해서 나중에 잘 수익 잘 챙겨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OLED 관련주들은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다음 섹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있는 섹터는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이에요. 지금 허리케인 여파 때문에 미국에 있는 화학 설비 가동이 지금 차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불가항력 리스크 때문에 뭐 여러가지 뭐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미국에 있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대한유화, 효성화학, 롯데케미칼 등등이 상승을 했고요. 아직 뭐 상승을 했었을 때왜 상승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나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한유화, 그다음에 효성화학,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하고 순매수량이 많이 늘어난 것들이 보이죠. 평상시보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21만 주 외국인이, 그다음에 기관이 8만 주 정도 매수 물량을 잡아줬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6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3만 주,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3,000주, 5,000주 정도 잡아줬는데 평상시보다 매수량이 급격히 많이 늘어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장기화됐었을 때이 종목들 추가적으로 상승분들 분명히 뽑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렇게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주가들이 높지가 않아요. 전에 움직였던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14만 원, 15만 원대에서 굉장히 주가를 많이 움직여줬던 종목인데 뭐그 이상 뭐 17만 원까지도 움직였었었죠. 이런 것들 보면은 12만 원짜리가 전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 전에 보면은 뭐 20만 원대 중반부터 30만 원대 초반까지도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20만 원, 20만 5천 원이니까 부담스러운 단가는 아니겠다. 분명 추가적인 타점도 잡아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분들 분명히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뭐 단타 단기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종목이니까 한번 체크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급등을 했지만 제가 한번 정도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봐도 괜찮을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좀 찝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주들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고 좋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항상 타점을 공부를 하고 이슈들을 한번더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종목과 원하는 타점,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한번더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매수나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매수를 막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잘 체크해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잘 체크해서 이런 종목들 앞으로 뭐 스윙 중장기 또는 단타 단기로 잘 보셔가지고 수익들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마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 그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